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프랑스와 독일이 다음 달 G20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공동 제안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출이 7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뭐 첫 번째 이슈부터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외신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그렇죠. 좀 전달해 드렸는데 네. 아직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네. 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안을 이 다음 달 열리는 뭐 G20에서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 암호화폐 그 열풍이 불고 있는 데는 한미일 3국이 더 그렇죠. 열풍을 유럽보다는 불고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는 그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안을 마련해가지고 다음 달 3월 15일쯤 있을 그 G20 경제장관 회의에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국제 공동 규제에 참여한다는 건데 전문가들의 말씀을 다 들어봐도 암호화폐 규제는 결국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같이 그 발을 맞추지 않으면 그 규제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G20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제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상당한 부분을 수용하고 또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좀 발맞춰서 비슷한 규제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유럽의 암호화폐 열풍은 덜하지만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해 보인다는 게 이번에 스위스 금융청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규제안이 어떻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아, 그렇죠. 우리가 왜 법을 만들더라도 세계 각국의 법 그 재정 사례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스위스 금융청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한테 투명하게 하는 게 규제의 목적이다. 네.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암호화폐 수단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수단이 지불 능력, 두 번째는 그 기능 수단 세 번째는 자산. 이 세 가지 수단에 따라서 각각의 그 규제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쓰는 지불 능력이고 기능이란 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원장 기능, 그 네. 갖고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니까 이걸 과연 금융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 세 가지 기능에 따라서 규제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로 한 번 더 가보죠. 우리나라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도 그렇죠. 후보자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젊은 층 입장에서 조금 흥미가 갈 만한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요즘 그 후보군, 아직 후보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네. 후보군으로 이제 많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서 서울 코인을 발행하겠다. 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환경과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환경 코인을 만들겠다. 뭐 집에서 뭐 차를 뭐 덜 운행한다든가 하면 코인을 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 뭐 부산을 블록체인 도시로 만들어서 부산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그 배출해내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요. 그 구미 같은 게 이거는 이제 대대 그 광역 단체장들 나오실 분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그 기초 단체장들 중에 구미 같은 경우는 뭐 구미를 코인 자율도시로 만들어서 구미 시내에서는 전부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이미 기초 단체에서 서울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 그 화폐가 이미 시작됐어요. 노원 코인이라고 해서 이 노원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지역사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기부활동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네. 하면 그분한테 일정 수준의 그 코인을 드리는 거죠. 그 코인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상점이라 협약된 데서 쓰실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노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그 폐쇄형이지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라는 게 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매출이 7천억 원에 육박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이거는 그 민주당 박강원 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추정한 건데요. 거래 금액을 공개됐습니다. 현재 그 빗썸, 코빗,
코인은 업비트 이 4대 거래소의 그 현재 거래소 추정액이 약 6,571억이랍니다. 왜냐하면 거래 금액은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추정되고요. 수수료 매출액도 추정해서 그 현재 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6,571억이가 거의 7,000억에 육박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 암호화폐도 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